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일찍 맞이한 일본은 서구 열강에 앞서 조선에 진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때마침 쇄국 정책의 상징이었던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인시정권이 집정하게 되자 일본은 조선에 대한 문호 개방 압력을 더욱 높였다. 1875년 일본은 동해안 일대의 해로를 측량한다는 구실로 조선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운요호를 파견했다. 운요호의 불법 침입으로 조선군과 일본군이 충돌하게 되었고 조선군은 35명의 전사자와 16명의 포로를 내고 교전에서 패하고 말았다. 당시 일본 측은 단지 2명의 경상자만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876년 전권 대신 일행을 조선에 파견해 운요호 포격전에 대해 힐문하였고 무력을 배경으로 개항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